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너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빼. 정마담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화투 말이 참 예뻐요.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 오늘은 화투의 또 다른 매력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볼 건데요. 쫄리면 아시죠? 봄햇살이 아름다운 3월,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행의 주제는 이색공예. 우와, 잠깐만.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야, 아니, 잠깐만. 이거 뭐지만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무슨 말 하려는 알고 계시죠, 지금? 이거 화투 아니에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화투패로 공예품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독해서 작가님? 네, 저는 화투 작가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광이라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 제목이 뭔가요? 작품 이름. 이거는 광이에요. 작품 광. 자체가. 네. 야, 정말 광난다. 화투가 작품으로 발견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때 과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엄청 친근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런 날이 아니면 계속 서랍 한 구석에 박혀있는 그런 화투패드를 한번 잘라보면 어떨까 해서 들어는 보셨나요? 화투 아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화투패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색공예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에 한번 틀을 벗어난 작품에 또 한번 놀랍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화투를 일일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화투패 자체가 이제 평면적인 그림이고 또 이제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네. 빨간 프레임에. 네. 그래서 저는 그 반대적인 의미를 찾고 싶어서 프레임에서 한번 깨보자 해서 잘라봤고 그 평면적인 거를 한번 깨보자 해서 입체적으로 쌓으면서 이제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네. 뭔가 누워있는 화투패들을 좀 이렇게 세운 작품이구나. 화투의 화려한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투 속 식물과 동물들이 귀여운 액세서리로 변신을 했는데요. 정말 내 스타일! 이야, 이게 제가 알던 그 화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직접 일일이 다 그리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진짜 다 화투거든요. 특히 와, 이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했습니다. 빼박이다. 아, 정말 그냥 이거는 하투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세련됐어요.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갈 순 없겠죠? 하투로 액세서리 만들기 도전! 또 제 앞에 이게 하투가 있습니다. 야, 제가 이거 하투패를 딱 손에 잡으니까 혜로 시선이 다 되는 게. 하기 전에 한판 치고 하시죠? 아니요. 그거는 명절에 이제 네. 가족들이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원하시는 패를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와 기쁨의 상징인 요 모란으로 하겠습니다. 요 모란으로 착착. 네, 요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잘 잘리네요. 네, 맞아요. 예쁘게 잘라 사포질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글루건을 이용해 고리를 연결해줍니다. 이번엔 귀걸이 모양을 선택할 차례. 혹여나 삐뚤어질세라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합니다. 완성됐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지금 당장 한번 껴볼게요. 어머, 우와. 어떨지 궁금해요. 예쁘죠? 예쁘죠? 아쉬운 마음에 화투 아트도 그려보기로 했는데요. 화투에 이런 매력이 있다니 저 오늘 완전 푹 빠졌습니다. 저한테 화투는 행운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꿈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갈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하트는 저에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하트로서 멋지게 디자인을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하트 공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색 공예의 세계로 두 번째 장소는 굉장히 뭔가 많은데. 아, 이게 어떻게 다 만드신 거지? 이게 다 만든 건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요? 아, 이거 대나무는 아니고 등공예입니다. 등공예요? 네, 우리 요새 말 라탄. 등나무 줄기를 엮어서 만드는 라탄 공예. 핸드메이드 아이템을 취미 삼아 만드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패션 및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조그마한 장식품부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구까지 라탄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30년 넘었습니다. 32년 정도 했는데 얘는 속치마거든요. 네. 소재가 비덩이라 그런 껍질이 있습니다. 네. 얘는 환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1mm 됩니다. 1mm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니 와, 네. 이렇게 속치마까지 만드시는 디테일. 네, 야. 이런 작품을 하나 하시는데 네.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얘는 하나하나 보름에 걸립니다.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은 한 달도 걸리고 그래. 다 따로따로 만들기 때문에 이야 진짜 멋있네요. 도전의 아이콘 미스레 라탄궁에도 도전해 봐야겠죠? 약간 스파게티 면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물에 하기 전에 담그면 돼요. 이랬다면 얘가 섬유가 돼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섬유가 빵빵하게 다 섬유질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섬유질 하거든요. 엿을 딱 부러뜨리면 네네. 구멍 송송 나듯이 구멍이 다 있네요. 그래서 실로 표현하시는 얘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 부드럽게. 오늘 저는 귀여운 채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리떼. 네. 사리떼죠. 사리떼 먼저 바구니를 돌려가는 거예요. 바구니를 이제 원형을 만들어주고 얘는 날대라고 사람 보면 뼈대고 얘는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뼈대가 되는 날대와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는 사리떼를 순서대로 엮어줍니다. 선생님 두 배속으로 돌린 것 같아요. 엄청 빨리 하시네요. 아, 엄청 빠르시네요. 선생님을 따라 저도 열심히 엮어보는데요. 이건 첫째는 친환경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많은 재료들이 뭐 필요가 없습니다. 도구들이. 얘는 물하고, 송곳하고 뭐 내 디자인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언제니까 담그면 되니까 소재도. 쉽게 말하면 이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처음인데도 이렇게. 싹싹 넘기는 게 너무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얘를 올려줘야지. 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바지런하게 정리해준, 얘를 정리해준다 하거든요. 채반 완성했습니다! 네, 박수! 야,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 저의 작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네. 라탄공예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천연 재료를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져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또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특별한 취미생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탄공예, 등나무공예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취미도 개성 넘치는 시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활력을 더해줄 특별한 취미생활 한번 도전해보세요.